Hello everyone, let's get ready for our worship service. Here's how to get ready. 1. If you're still in your pajamas, put on your Sunday clothes. Have the right posture during service. 2. Let's get ready with prayer instead of talking to people next to you. 3. Praise loudly. 4. Respond with amen during sermon. Amen! Have an awesome service, everybody. Bye.
I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t to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I want to be, I want to be. I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t to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I want to be,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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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be.그럼 얼른 수영장으로 고고. 잠깐만,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해야지. 아차, 맞다 줄리야.
우리 준비 운동 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지? 그럼 진짜로 들어가 볼까? 난 다이빙을 할 거야. 잘 봐, 줄리아. 아, 점프! 안 돼요, 안 돼. 다이빙은 안 돼요. 수영장 여기 노다이빙 사인 못 봤냐고요. 수영장에서는 다이빙을 하면 아주 위험해요. 천천히 걸어 들어가세요. 알겠죠? 네, 죄송해요. 이런, 우리 제이크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려다가 혼이 날 뻔했네요. 맞아요. 수영장에서는 다이빙을 하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꼭 다이빙을 해야만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니, 아까 전주사님이 다이빙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아저씨는 왜 다이빙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아주 신비한 연못이었어요. 이 연못은 천사가 아주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막 움직이게 했대요. 그 움직이는 물에 제일 먼저 다이빙하는 사람은 아팠던 몸이 깨끗하게 나았대요. 그래서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아팠던 이 아저씨는 혼자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다이빙을 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곳은 베데스다 못이에요. 아야, 아야. 베데스다 못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아픈 곳이 낫기 때문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어요. 어서 낫고 싶어요. 못 근처에는 아주 오랫동안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너무 슬펐어요. 그때였어요. 뚜벅뚜벅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을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네가 낫고 싶으냐? 네, 예수님.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끄덕끄덕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네, 예수님. 한 발, 두 발,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우와, 내가 걸을 수 있어요. 콩콩 뛸 수 있어요. 저의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하호호, 기쁨이 넘쳐요.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우와,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외로웠던 이 아저씨가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이 아저씨의 마음도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가득한 나라예요.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예요. 너무나도 기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슬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고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다 같이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기쁘게 살아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요. Friends, 안녕 친구들. 2월 말씀 같이 해봐요. Let's do February's Bible verse together. 말씀 준비. 착, 착. Luke chapter 7, verse 50. Your faith saved you. Go in peace. Amen. Let's do this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봐요. 말씀 준비. 착, 착. Luke chapter 7, verse 50. Your faith saved you. Go in peace. Amen. 다음 주에 만나요. Bye. 하나, 둘. 이걸 또 먹으면 되지. 나 다진 거 넣어서. 그러니까 다졌다가 이거부터 이렇게 올리고 했잖아. 국가인 줄 알지? 국가인 줄 알지? 국가인 줄 알지? 내용을 받으세요.